헝그리의 TV. 국내 게임 업체들의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도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네오이즈 게임즈, 파티 게임즈를 비롯해 넷마블 게임즈까지 공략을 준비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NHN 엔터테인먼트는 북미 자회사인 모나크 게이밍 랩을 통해 소셜 카지노를 론칭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8월 북미 지역의 골든샌드 카지노를 소프트 론칭, 이용자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지난 4월 시스타 카지노를 대만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동남아 전 지역에서 동시 출시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함께 안드로이드와 iOS용 플랫폼으로도 공개돼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요. 게임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대만과 인도네시아까지 확대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최근 소셜카드 게임 개발 업체 1111에 출자해 지분 43%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111은 넷마블 출신의 개발자들이 중심이 된 게임 개발사로 앞으로 소셜카드 게임을 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외로 소셜카지노 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게임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용 스토어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세한 개발 업체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퍼블리셔들은 소셜 카지노 장르 자체를 퍼블리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은 계속 영세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영세한 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보드 스토어를 통해서 다 같이 런칭을 한다면 그 작은 유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오히려 그 뭉친 이제 보드 스토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같이 공략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소셜 카지노 맥스 포커를 출시한 피지맨 게임즈, 여름 시즌에 맞춰 소셜 카지노 전용 스토어를 오픈, 현재 스토어 오픈을 앞두고 파트너들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며 기반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소셜 카지노 장르를 사행성 쪽으로 많이 보는 선입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지와 음지로 표현을 하는데, 음지 쪽이 아닌 양지 쪽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임들만을 저희 보드 스토어에서도 개등이 심의를 받고 통과한 게임들로만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어떤 과도한 그런 배팅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차단하는 정상적인 게임들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해외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의 장르들, 텍사스 홀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포츠로 보고 e스포츠로까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보드게임의 장르를 더 발전시켜서 e스포츠의 장르로까지 봐줄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된 데다 성인 유저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르인 만큼 카지노 게임은 많은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키우고 기반을 튼튼하게 모은 다음에 컨텐츠와 시스템을 가지고 글로벌로 한 번에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이 효과 또한 크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의 소셜 카지노 게임 도전부터 전용 스토어 오픈까지 과연 슈퍼메가 잭팟이 터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TV.